사이트도 보면 톤업 효과가 확실해서 그런지 진짜 팔자가 순삭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녹음 커버도 잘 되는 편이에요. 악지성, 지성이신 분들 그냥 한 번의 터치로 유분감을 다 잡아버리고 싶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름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잘 쓰고 있는 파우더 세 가지를 어떤 분들이 쓰면 좋을지 모공 커버, 팔자 커버, 그리고 입자 크기, 건조함까지 테스트를 해보는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과연 세 가지 파우더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파우더는 뭔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파우더는 웨이크메이크 스테이 픽서 팩트예요. 장점은 오늘 소개하는 제품 중에서 정말 가장 고운 입자 그리고 가장 덜 건조한 팩트예요. 이 제품이 정말 가장 투명하게 올라가고 베이스를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정말 정말 아주 얇게 처리가 됩니다. 코팅막이 씌워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도 너무 과할 정도로 정말 아주 아주 얇게 처리가 되는 파우더 처리가 되는 제품이에요. 단점이라면 일단 광이 한 번에 안 가려지고요. 뽀송 메이크업, 매트한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 분명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파우더 처리를 할 때 한 번에 광이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훨씬 메이크업 하기가 편하니까. 그런데 한 번 이렇게 쓸어서는 절대로 광이 한 번에 없어지지 않고요. 두 번, 세 번? 네, 어림도 없어요. 광을 전부 잡으려면은 7번, 8번 정도는 써줘야지 광이 없어지는 제품입니다. 그게 뽀송 메이크업 약간 가루 타입 블러셔 올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팔자주름 커버 테스트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톤업의 기능이 아예 없다 보니까 팔자주름 커버가 정말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팔자주름을 커버하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모공 커버 테스트에서 보면 무공 커버랄 게 없이 정말 엄청 깔끔하게 지속력만 살짝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공 커버보다는 이전에 해놓은 베이스 메이크업을 정말 절대 안 망가뜨리는 그런 용도로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웨이크메이크 제품을 추천드리는 분들은 앞서 말했던 뽀송한 피부 표현, 매트한 피부 표현, 그리고 가루 블러셔 타입으로 메이크업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공들여서 이렇게 쌓아온 촉촉한 스킨케어와 베이스 메이크업을 나는 단 하나도 망가뜨리고 싶지 않다 하면은 이 제품 추천드려요. 그리고 투명한 메이크업이나 색조를 별로 안 쓰신다 하면은 이 파우더 팩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제품, 이든 미네랄 플래시드 파우더 팩트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 중에서 정말 제가 요즘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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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쓰고 있는 진짜 최애템이에요. 장점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진짜 수도 없이 많은데 진짜 특장점이라고 하나 꼽자면은 팔자주름 커버가 진짜 기깔나게 됩니다. 모공 커버도 어느 정도 되고요. 입자가 조금 두껍고 이게 컬러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팩트예요. 그래서 톤업 효과가 있다 보니까 다크닝도 잡아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앞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웨이크메이크보다는 좀 더 건조한 느낌이 확실히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엄청 매트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추천템으로 넣어봤어요. 이 제품을 브러쉬에 묻혀서 딱 한 번만 쓸어주는 게 피부 표현이 가장 예쁘더라고요. 한 세 번, 네 번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모공 부각이 조금 있는 편이라서 한 번, 두 번으로 모공을 조금 채워주고 하는 부분에서 끝나야 가장 예쁜 피부 표현이 완성됩니다. 단점은 오늘 소개한 제품 중에 입자가 그나마 좀 큰 편이에요. 그리고 한 번 터치로 광이 막 아예 사라지고 그런 제품은 아니라서 한 두 번 정도는 발라주셔야지 광이 사라집니다. 제가 이 제품을 진짜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인데 추천드리는 타입이 또 있어요. 이렇게 여기 광이 잘 난다, 여기 이 부분에. 그래서 팔자주름 커버를 파우더 팩트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팔자, 모공, 그리고 다크닝, 지속력까지 잡고 싶은 분들 추천드려요. 지금까지 막 웨이크메이크, 뭐 메이크업 포에버 같은 그런 파우더, 그런 브랜드 너무 많이 써봤고 좀 새로운 브랜드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이든 미네랄 진짜 추천드립니다. 이게 팩트가 좀 가격대가 있긴 한데 지금 연말이고 하니까 이렇게 연말까지 고생한 나에게 주는 작은 선물로 강추드리는 그런 제품이에요. 퍼프는 일반 퍼프가 아니에요. 앞면이 진짜 극세사 같은 융털이 있는 퍼프예요. 이 퍼프로 팔자 커버하기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다른 퍼프로 막 팔자 커버를 해본다거나 뭐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찰떡 궁합이에요. 팔자 커버 테스트도 보면 톤업 효과가 확실해서 그런지 진짜 팔자가 순삭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모공 커버 테스트 결과도 한번 볼게요. 톤업 효과가 있는 파우더라 그런지 모공 커버도 잘 되는 편이에요.
이 제품 진짜 유명한 제품이죠. 메이크업 포에버 울트라 HD 루스 파우더입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제품 중에 가장 피부를 뽀송하게, 매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악지성, 지성이신 분들, 그냥 한 번의 터치로 유분감을 다 잡아버리고 싶다. 그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단점을 꼽자면 이게 한 번만 쓸어도 진짜 매트해지는 그런 편이에요. 입자는 진짜 진짜 고운데 정말 매트해지는 편이라서 이 계절에 쓰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여름에 아니면 봄에 쓰기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루스 파우더라 입자가 정말 곱지만 이 보관이 정말 좀 어렵습니다. 이거를 막 여행용으로 들고 다닌다? 뭐 파우치에 넣고 다닌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집에만 상전처럼 모셔놓고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이에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분들은 나는 크림치크 타입의 블러셔를 쓰고 그리고 여름이나 봄에만 잠깐 파우더를 쓴다 하시면 이 제품 쓰시면은 평생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번의 터치로 유분감을 진짜 순삭해버리고 싶다 하는 지성, 악지성 분들께 강추드리는 이 제품도 굉장히 입자가 얇은 제품이라서 모공 커버 한 번만 해주면 괜찮은 정도의 그런 제품이었고 활자 커버는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어떤 분들이 쓰면 좋을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제 마음속 최애 하나만 골라봐라. 그러면 저는 무조건 이 제품, 이든 미네랄 제품에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제품 제공을 해주셨었는데 저는 새로운 브랜드 제품을 쓰는 걸 워낙에 좋아해요. 이게 막 올리브영 가면 웨이크메이크, 뭐 막 맥도 있고 베네피트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잖아요. 근데 거기 올리브영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브랜드의 색조 제품을 좀 쉽게 접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협찬으로 아니면 시딩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는 제품들 중에 진짜 이렇게 써보면 진짜 보물 같은 제품이 있거든요. 저는 요즘에 그게 바로 이 이든 미네랄 이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선물 주신 브러쉬도 써봤는데 브러쉬도 정말 정말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 이 브랜드 강추하고 떠나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진짜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보고 싶은 영상 있으시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